락스타는 GTA6를 발표할 계획입니다. 2023년 11월 8일 오전 11시 55분 락스타 사장 샘 하우저에 따르면 12월에 게임 예고편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게임 광고는 락스타의 25주년 기념일과 일치합니다. 여러분들 이제 GTA6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어제 GTA6 너무 늦는데 라는 제목으로 락스타 직원들이 다 때려쳐서 큰일 난 것 같다는 영상을 올렸었어요. 오후 9시 20분에 말이죠. 어제 제 영상보다도 먼저 GTA6 발표 기사가 뜬 겁니다. 망했어요. 저의 허탕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로 가셔서 저의 흑역사가 박제되도록 좋아요 한 번씩만. 어쨌든 그리고 1시간 뒤에 락스타에서 입장이 또 올라옵니다. 11월 8일 오후 10시 다음 달이면 락스타 게임즈가 25주년을 맞이합니다. 전세계 플레이어들은 놀라운 지원 덕분에 우리는 진심으로 열정을 갖고 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. 그리고 락스타 홈페이지에 공식 뉴스가 올라옵니다. 다음 달이면 락스타가 25주년을 맞이합니다. 여러분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. GTA의 첫 번째 예고편을 공개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. 감사합니다. 샘 하우저. 여러분들 근데 이거 GTA6 기사 맞겠죠? 설마 뭐 이상한 거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어쨌거나 이제 드디어 GTA6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그렇다면 이제 12월 달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겠군요. 같이 기다립시다, 여러분들.